그러면은 그 이제 케이지가 이제 그 깨끗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사육 환경을 봤을 때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용을 치러서 그 동물복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지금 수준의 케이지를 유지하느냐 봤을 때, 진짜 현장을 보셨잖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가 그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그 동물복지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탈산업화죠, 어떻게 보면.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여하튼 지역에서 네. 지역 방송에 있는 PD고 네. 그거를 실제로 본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는요, 네. 도시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 어떤 거가 더 낫습니다. 이걸로 네. 가야 돼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네. 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럼 만일 방사를 시켜서 키운다라고 치면 네. 모든 게다 괜찮을까? 예. 마치 방사를 해서 키우고 동물 복지를 하면 살처분을 안 해도 돼. 막 그런 류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미디어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오, 명확하게. 살처분의 양은 달라질 수 있겠죠. 밀집 사육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케이지 8단 막 그렇게 쌓으면 한 공장에 한 3만 마리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농장에 살처분 용량이 떨어지면 3만 마리 죽여야 되는데, 동물복지 농장은 많이 키워봐야 한 5천 마리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러면 개체를 죽이는 그 수는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동물복지 농장의 닭들이 뭐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뭐덜 걸린다, 안 걸린다, 네, 그런 연구 결과는 없고요.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는 거와 똑같이 이거는 바이러스와 전염병 방역의 문제로 바라봐야 돼요. 근데 자꾸 일부 사람들이 저렇게 케이지를 하니까 저기에서 병균이 막 일어나서 저기에서 저런 바이러스가 생기지, 세균이 뭐 해서 저런 병이 생기지. 그렇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케이지라고 해서 엄청 더럽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직접 가보니까. 의외로, 그냥 분변 같은 것만 봤을 때는 더잘 처리가 되니까 바깥쪽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은 좀 놀라웠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 복지와 살처분이 사실은 이제 관련성이 거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방역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고요. 동물 복지는 말 그대로 복지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인간으로서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서 동물들이 그렇게 갇혀서 막 평생 알만 넣고 죽고 또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돼지나 소도 이렇게 평생 그 자리에서 갇혀갖고 이렇게 죽고, 예, 나중에는 그냥 처음으로 나온 게 도살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나는 반대예요, 저도. 동물들 생각하면 우리 인간들이 엄청 이기적이고 그쵸, 끔찍한 거죠. 하지만 방역의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동물복지와 연관을 시켜버리면 사실은 만일 방사를 시키잖아요. 예, 그러면은 바깥쪽에 있는 동물들은 더 전염병에 걸리기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방역의 문제하고 동물복지 문제하고 좀 연관시키기에 약간 무리가 있어요. 다만 면역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도 면역력과 관련된 무엇도 증명해 주지 못했어요. 예, 다만 뭐좀 면역력이 뭐 높은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더 아프다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것도 엄청 과학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면역은 더 알아보기 힘들겠죠. 더 백신 맞아, 혹은 너, 너 어떻게 동물 복지를 하니까 너가 많이 돌아다녀서 너 조류인플루엔자 걸렸는데 덜 아프지? 라고 했을 때 닭이 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사실 그거를 어떻게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아, 진짜 그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격리되는 게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방역은 방역대로 봐야 되고, 살처분을 하나의 방역의 어떤 방침으로 봐야 되고,
동물 복지는 우리가 그냥 정말 인간으로서 네. 동물한테 해줘야 되는 네. 그런 가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동물 복지를 뭐 인증하든 안 하든 간에 살처분의 영역에 걸리면 다 일단 살처분에 가는 거죠? 지금은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지금 그런 거죠. 네, 방역의 문제니까. 네. 그 이런 이제 정부의 조치를 반대하는 농장을 소개하셨더라고요. 참사랑 농장이라고. 네네. 여기는 이제 어떤 농장이었나요? 거기가 아까 얘기했던 동물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그런 농장이었는데, 네. 유소윤이라고 하는 그 네. 분이 이제 참사랑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네. 전북 익산에 있는 농장입니다. 네. 근데 2017년도죠. 그때 네.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네. 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익산에서 살처분 명령을 받았죠. 네. 예방적 살처분. 네. 그 익산 주변에가 그 양계 농가가 많아요. 네. 근데 큰 양계 농가에서 이제 걸렸어요. 네. 그 방역대라는 걸 형성을 해요. 네. 100m, 500m, 1km, 3km 막 이런 식으로 네. 방역대가 처음에는 여기에서 어느 농가에서 걸렸는데 네. 처음에 500m 안에 뭐 네. 이렇게 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합니다. 네. 동종을 다 죽여버려요. 네. 오리, 닭. 네. 근데 좀 떨어진 곳에서 이제 벌써 퍼진 거예요. 네. 이게 역학적으로 이제 얘가 퍼졌네. 네. 그래서 방역대를 넓히게 되죠. 네. 그 방역대 안에 그 참사랑 농장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참사랑 농장은 네. 동물복지 농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농장 규모가 되게 작아요, 사실은. 네. 산란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거부를 했어요. 실험이라도 해보자. 네. 얘들 항체 이거 뽑아서 걸렸는지라도 좀 보자. 네. 안 걸렸으면 우리가 밖에 안 하고 관리 잘 할 테니까. 네. 걸렸으면 그래도 그때 살처분을 해도 되지 않냐. 네. 되게 합리적인 질문을 던졌죠. 네. 자, 근데 당국에서는요. 네. 방역 당국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신속함이 생명인 그쵸. 게 살처분 네. 정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 둘씩 이런 농장이 나오기 시작하면 안 되죠. 예, 네. 이 국가 주도 방역이 무너지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력한 철퇴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농장은 말을 안 듣는다 해서 강제 집행하니까 네. 이 그 농장주인 남편분 그분이 네. 저기 군인 출신이셨거든요. 네. 그런 막는 방법을 잘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막아버렸죠. 강제 집행을? 예. 끝끝내 네. 강제 집행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항체 검사를 하고 다 했더니 다행히 네. 네. 여기 있는 닭들은 안 걸린 게 이제 판명이 돼서 네. 살처분을 안 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듯 했지만 네. 그런 식으로 방역에 구멍이 생겨버리면 네. 이제 뭔가 저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외가 생긴 거죠 예외가 생기게 예. 되니까 네. 이제 이 농장에 대한 뭔가 그 행정적인 처분을 내리고 네. 그러면서 이 농장에서는 그거를 또 반대하는 소송을 내고 네. 그래서 법적 공방으로 갔어요. 네. 갔는데 결국은 졌죠. 3심까지 다 해서 제가 네. 다큐 찍을 때 그때 1심 공판이 열리던 네. 그때쯤이었는데 네. 몇 년 뒤에도 계속 연락을 해보니까 네. 결국은 졌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온당하게 했다. 네. 너희들이 잘못했다. 라는 네. 식으로 결론이 났죠. 그러니까 그 농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또 국가 말을 안 듣는 약간 이상한 농장이네 그렇게 그쵸.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농장이 사실은 네. 그렇게 한번 덤벼졌기 때문에 네. 이제 정부에서도 네. 자꾸 이런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네. 하나만 살처분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여론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기 시작하고 네. 그럼 국민들이 아 저희도 살처분 원하지 않아요. 너무 비참해요. 네. 저거 그렇게 되면 네. 정부도 아 그래요? 그럼 우리도 백신 같은 거 좀 개발하고 네. 우리도 좀 안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살처분 하나보다 무관심하면 살처분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메시지를 던진 그런 농장 첫 사례였죠. 이 참사랑 농장 이후에 또 이런 농장들이 나타났나요?
계속해서 사실 이런 동물복지 쪽의 농장인데 대부분 네. 그쪽에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아, 많이 하고 그리고 있구나. 작년 네. 초에 네. 경기도 이천이었나요? 네. 거기서도 이제 너무 살점을 많이 하니까 네. 작년 초에도 그 고병선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네. 가장 단시간에 네. 가장 많은 개체를 죽인 한 해가 작년 초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감성 완전히 막 너무 민감해진 상태에서 보병원성 네. 조류 인플루엔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네. 국가에서는 야 빨리 막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여서 네. 제일 빠른 살처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예외가 없잖아요. 네, 그냥 죽여버리니까. 예. 그래서 너무 많이 그렇게 죽여버리고 이렇게 네. 하니까 경기도 쪽에서 이제 포천인가 이천에서 이제 막 아 화성이었지 다 네. 화성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저 그러면 뭐 경기도 입장에서는 조금 늦춥시다. 네. 그리고 중앙 쪽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조금 나중에 늦추고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게 엄청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다큐를 찍고 네. 2021년도에 저 네. 책이 나왔는데 네. 그 동안도 굉장히 방역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나아지고 있긴 하네요, 그래도. 그럼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 살처분에 대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그 살처분 관련해서 뭐 뉴스나 미디어에 접한 거는 이 살처분의 그 하지 말자라는 그 목소리가 이 뭐 동물권에 대한 것보다는 그걸 집행하는 이제 사람들의 뭔가 상처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쪽에 좀 강조점이 찍혀 있는 거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저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옛날부터 그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 수의학과 천명선 교수님이 네. 그런 트라우마 관련된 연구 논문도 있으니까 나중에 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네. 일단 처음에 트라우마가 심했어요. 지금 덜합니다.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투입이 됐고요. 네. 지금은 전문적으로 그거 하는 업체들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네.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트라우마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분들은 저희 같은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죠. 예. 네. 행정선무 보던 공무원이 네, 그렇죠. 나가서 방역법 네. 있고 거기 가서 개체를 죽여서 사체를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트라우마는 엄청나겠죠. 그렇죠. 저는 제가 이렇게 죽은 닭조차도 네. 저는 제가 제 맨손으로 이렇게 못 잡거든요. 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네. 네, 대부분.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네. 거기 가서 송아지가 죽는 걸 보고 눈을 꿈뻑꿈뻑거리는 네. 그 소나 돼지들이 네. 눈물을 막 흘리는데 네. 그런 죽음을 생눈으로 다 지켜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궁극적인 메시지는 네.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살처분 하나만 대비하면 안 된다. 네. 하나만으로 계속 막다 보면 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방법 중에 네. 하나밖에 택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어떤 형식으로든. 네. 그래서 좀 실험적으로 네. 백신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네. 여기에 실험적으로 뭐 요 지방만 이렇게 해본다든지 네. 아니면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항원뱅크 같은 것들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네. 인류가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의지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 중앙정부든 어디에서든 방역당국에서도 그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할 거고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우리 살처분 좋은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네.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살처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 오해가 있어서 네. 네.
뭐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살처분이라고 이렇게 뉴스를 접하면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저는 다 죽여서 묻는 거예요. 땅에 묻는 거. 네. 그런데 사람들이 살처분한다라고 하면 네. 가장 제일 먼저 하는 오해가 네. 아, 쟤들 병에 걸렸으니까. 아. 네. 그 오해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병에 걸린 개체는 얼마 안 돼요. 아, 소수구나, 그게. 네. 아. 나머지는 길목을 막기 위해서 아. 얘네의 동종을 멀쩡한 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막기 위해서 죽는 생명의 수가 훨씬 많은 거네요. 자, 이거를 네. 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잔인하지만 네. 서울에 인구가 1,000만이 살고 네. 있어요. 그런데 어디 원주쯤에 이천쯤에서 예, 인간의 질병이 뭔가 네. 근데 막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이 퍼져요. 네. 그게 감기잖아요. 네. 영화 네. 그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인간 살처분에 대한 네. 예, 그래서 공격해라 해서 네. 분당쯤을 폭격하는 그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아... 그냥 거기에 분당에 살고 있던 그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은 네. 안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을 지켜야 되니까 혹은 전 세계를 지켜야 되니까 네. 거기를 폭격해라 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동물들 살처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쟤네들 병 걸렸으니까 어차피 못 먹는 거 그냥 그 죽이자. 죽고 네. 그 보상받으면 네. 좋지. 네. 그거는 아...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아니구나. 대부분 95% 정도는 다 그냥 멀쩡한 것들을 다 죽이는 거. 그게 저는 아...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야 그러네요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네 이게 진짜 이렇게 생각하니까.